안녕하세요. 저는 터닝포인트 짐 소화점에서 PT 받고 있는 27살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짐 소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박현형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PT를 받기 전에 저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7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광명 인근 부대에서 육군 간부로서 군 생활을 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복무 연장을 신청했는데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나약해가지고 그리고 복무 연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PT를 받으면 그나마 제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해서 PT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운동 목표는 일단은 제가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기 때문에 그동안 몸이 많이 불고 체력으로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는 중성화하는 목표로 그동안 공부하고 더욱더 몸을 단련시켜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랑 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으로 발령받았었는데 그때 왔을 때는 그 주변에 동기도 하나 없고 해가지고 좀 많이 외로웠습니다. 근데 박현 선생님은 정말 그 면을 다 잘 이해해 주시고 저를 운동하든 안 하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했으면 그에 맞는 당근도 알맞게 주시고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비법이라는 것들 알려주면서 저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제가 해이해졌을 때는 그에 맞는 채찍을 주면서 저의 바로 잡아주시게 하고 할 땐 하고 쉴 땐 쉬는 아주 멋진 마인드를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동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계획은 조금 부사관을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충해 주기 위해서 체력적인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체대 입시를 나왔었는데 그 부사관을 지원을 할 때도 체력 단련 그런 실기 평가가 체대 입시랑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뭐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도 좀 김동원 의원님 좀 잘 따라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탄단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잘 맞게 대사량에 맞춰가지고 잘 짜줬는데 그거를 제가 솔직히 노력한 것보다는 김동원 의원님이 스스로 열심히 한 게 제일 큰 발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김동원 의원님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가 90.6kg였고 그리고 체지방량도 33.4kg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근데 지금 저랑 한 3개월, 거의 12주가량 운동을 하면서 체중 같은 경우에는 15kg를 감량을 하였고 체지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6kg를 감량을 하였습니다. 근육량 같은 것도 1kg 정도가 더 는 상태고요. 밸런스도 원래 많이 깨져 있었는데 코어 쪽 운동을 많이 해줌으로써 밸런스도 많이 잡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간절함이겠죠. 근데 그런 간절함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오전에도 운동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하는 상태였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목표 달성하지 못했다, 안았다 라고 장담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이 목표 달성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주 체지방률 10%를 감량을 했을 때 상금 30만 원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대로 저희가 3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